프로 선수는 샷을 할 때 스윙 과정을 정확히 이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과정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아 미스샷이 나옵니다. 지난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생애 첫 승을 달성한 박승국도 최종 라운드에서 미스샷이 있었지만 경쟁자들보다 실수를 줄여 정상에 올랐습니다. 실력이 비슷한 투어 선수의 우승 경쟁은 누가 스윙 과정을 잘 지켜 실수를 줄이느냐입니다. 싱글과 백돌이 역시 스윙 과정을 얼만큼 이행하느냐에 따라 핸디캡의 격차가 납니다. 코리안 투어 기록 제조기 이영준 선수의 스윙 과정을 볼까요? 프리샷 루틴을 수행합니다. 루틴이 끝나자 어드레스가 잡혔고 테이크 어웨이를 거쳐 톱을 만들었습니다. 아마추어는 톱에서 재빠르게 임팩트로 갑니다. 결과는 10중 8구 미스샷이죠. 투어 선수는 톱에서 부드러운 트랜지션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동작은 백스윙 때 오른쪽으로 이동한 체중을 왼쪽으로 옮겨주는 기능도 하지만 클럽을 다운스윙 궤도로 진입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또 투어 선수들이 스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듬과 템포를 조절해 강력하면서도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줍니다. 트랜지션이 급해지면 오히려 임팩트 구간에서 헤드 속도가 느려지고 악성 구질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좋은 트랜지션을 만드는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백스윙 톱을 만든 다음 코킹을 유지한 채 왼팔이 지면과 수평이 되는 지점까지 부드럽게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클럽을 휘두릅니다. 빈스윙 때 헤드가 임팩트 구간을 지나면서 바람소리가 나면 트랜지션이 잘 수행된 겁니다. 아마추어가 트랜지션을 느끼기엔 어려움이 많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샷을 했을 때 쭉쭉 뻗어가는 굿샷이 따라옵니다.